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체들이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했다며 한국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K조선, 대한조선 등 4개 조선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 핵심 인력에 대한 부당 유인 행위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을 공정위에 조선할 계획입니다. 이들 업체는 한국조선해양이 300여 명에 달하는 자사 핵심 인력에 접근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과 보너스를 제안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유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주 증가로 모든 조선업체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공개 경력 채용을 부당한 유인 행위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조선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